경기도 광명시에는 크고 작은 산이 많다. 그 중에서도 광명시에서 제일 높은 산인 구름산과 오늘의 주제인 도덕산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을 것이다. 그만큼 광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친숙한 산인데, 이 산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걸까? 먼저 구름산은 조선 후기에 구름속까지 산이 솟아있다고 해서 구름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도덕산은 산 남쪽 끝자락에 옛날 사신들이 이 산봉우리에 모여 도와 덕에 관하여 논했다고 해서 도덕산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말일 뿐 증명할 자료는 없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과는 다르게 도덕산은 지명 유래에 관한 설화가 있다. 그 제목은 도덕산의 전설이다. 이 이야기는 도덕산이 생기게 된 유래를 도공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지명 유래담이다. 1993년 광명문화원에서 발행한 광명문화창간호에 86, 87쪽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도덕산의 전설을 들려주도록 하겠다. 아주 먼 옛날, 지금의 도덕산 골짜기에는 질그릇을 만들어 파는 덕세라는 가난한 도공이 살았다. 덕세는 착실하고 부지런하였지만 그에게는 16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있어 하루하루 힘겹게 살 수밖에 없었다. 덕세는 자신이 만든 질그릇을 팔기 위해 장터에 나갔다. 이때 어떤 점쟁이가 다가와 자네는 장가를 두번갈 팔자다. 이번에 장가를 가면 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덕세는 그 말을 그대로 흘려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대감댁의 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다. 대감은 무당을 불러 구슬하였는데, 무당은 대감님의 따님이 시집도 못 가고 죽어서 처녀 귀신이 되었다며, 만약 따님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집안에 큰 병고가 생길 거라고 하였다. 그러자 깜짝 놀란 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신랑감을 보쌈해 오라고 시켰다. 하인들은 인적이 드문 도덕산에 숨어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마침 산을 오르는 덕세를 발견한 하인들은 덕세를 큰 자루에 넣고 대감댁으로 돌아갔다. 까닭도 모르고 끌려온 덕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때 대감이 나타나 오늘 자신의 딸과 혼례를 치르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나 거절하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덕세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몸으로 혼례를 올려야 한다니 정말 괴로웠다. 그러나 대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니 어쩔 수 없이 혼례를 올리겠다고 하였다. 드디어 신랑 옷을 입고 신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산사람이 아닌 시체가 누워있었다. 깜짝 놀란 덕세는 너무나도 무섭고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대감은 약속대로 덕세에게 많은 재물을 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죽은 딸의 장례를 치렀다. 덕세는 대감이 준 재물을 갖고 집으로 가던 길에 몹시 피곤하여 이름 모를 무덤 옆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집으로 돌아온 덕세는 가족들과 배불리 먹고 아내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가 아닌 죽은 대감의 딸이 옆에 누워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훈령이 나타나 비록 저는 죽은 몸이나 서방님 부인의 몸을 빌려 부부의 연을 맺어 한을 풀었습니다. 끝으로 저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신다면 그 은혜는 저승에서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꿈에서 깬 덕세는 자신이 잠든 무덤이 바로 대감 딸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부부의 인연만큼 길고 강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덕세는 자신의 아내에게 항상 정성을 다하였다고 한다. 이후 사람들은 덕세와 혼례를 치른 대감 딸이 묻힌 이 산을 가리켜 부부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쳤다고 하여 도덕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도덕산의 전설 이야기다. 전통적 관념에서 혼인은 가통을 잇는 수단이다. 따라서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가통의 계승을 단절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혼인을 하지 못하고 죽는 영혼은 한을 품게 되어 원기가 된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결혼을 시켜서라도 처녀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설이 있다. 이상 광명에 대해 알려주는 광명 위키였다.